불안은 가만히 있으면 커지고 움직이면 작아진다. 불안은 위태롭거나 난처할 때 찾아온다. 그리고 우리에게 빨리 몸을 움직여서 벗어나 라고 소리친다. 그것이 불안의 생물학적 존재 이유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할수록 불안은 더욱 강해진다. 이불 안으로 들어가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하고 고민할수록 불안은 커진다. 많은 사람이 고민을 안고 불안해졌을 때 저지르는 실수는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하고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고민해도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다. 행동하면 된다. 순식간에 불안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몸을 움직이면 불안은 반드시 가벼워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은 계속 커지므로 뭐든 하기만 하면 기분을 바꿀 수 있다. 불안의 근원인 노르 아드레날린은 행동을 위한 에너지, 즉 행동의 휘발유다.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줄 에너지가 바로 불안인 셈이다. 불안이라는 에너지를 태워 몸을 움직이자. 불안은 태울수록 줄어들고 마음은 그만큼 편안해진다. 막연히 행동하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 대처법을 제안하겠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11시까지 자는 환자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라고 말하면 그 즉시 못해요 라는 대답이 날아온다. 하지만 평소보다 15분만 일찍 일어나 보지 않으실래요? 라고 제안하면 그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모든 행동은 세분화할 수 있다. 행동의 문턱을 낮추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든 하나는 생기기 마련이다. 우리가 하는 고민의 대부분은 대인관계, 소통, 사회생활에 관한 문제다. 타인과 얽히는 가운데 생기는 문제를 가만히 방 안에 틀어박혀 고민해봤자 해결될 리가 없다. 고민은 행동하면서 해결해야 한다. 인풋 세계에서 정보만 모으고 있으면 끙끙거려봤자 절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일단 움직이자. 말하기. 친한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말하기에 해당한다. 바보야 라고 크게 외치면 속이 후련해져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잡담을 하면서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다.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기도 한다. 쓰기. 쓰기는 한층 강력한 아웃풋 행동이다. 고민을 글로 적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린다. 문장으로 남기면 머릿속이 정리되어 고민이 명확해진다는 장점도 있다. 매일 일기를 쓰면 스스로를 통찰하는 힘이 길러진다. 글로 적으면 머릿속이 정리되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므로 그릇된 생각이나 부적절한 감정이 보이고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움직이기. 만일 강한 불안감이 도저히 가라앉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100m를 전력 질주하자. 마음이 꽤 개운해질 것이다. 불안은 뭐라도 해 라고 부추기는 에너지이므로 온 힘을 다해 무언가를 하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다.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 활성화되어 노르 아드레날린이 정상화된다. 머릿속이 진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져 부정적인 감정이 가라앉는다. 마음이 불안하다면 우선 행동하자.